10개고. 조락하노? 밥할 말이다. 미친 너무 하나. 몇 개고? 인건과 밥량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. 320개다. 이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사장님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대모사로 오프닝을 성대모사 몇 개고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해봤는데요. 맞습니다. 여기는 올해였나? 작년이었지. 작년에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세 번씩 막내 아들 그 진도준 군의 친어머니가 운영하셨던 그 식당입니다. 저 진짜 이 드라마 완전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 식당을 어제 알게 됐는데 보자마자 누나한테 이거 가야 한다. 이게 돈이 되나? 이게 돈이 되나? 이게 돈이 되나?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저희 구독자분도 진짜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자마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. 저는 여기 매장에 여러 메뉴들이 있었는데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돼지 김치 두루치기를 주문했습니다. 2인분 양이고요. 엄청 많네요. 밥은 이렇게 주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장난 아니죠? 저는 이 그릇에다가 그냥 먹어야겠어요. 일단 밥 반찬들 있잖아요. 다 직접 수제로 한 것 같아요. 엄청 맛있어 보여. 또 내가 또 이거 한식 반찬 먹방도 제일 진짜 잘하거든요. 일단은 볶음 김치. 와 이거 깊이 봐. 깜짝 놀랐다. 뭐야 왜 이렇게 깊어. 와 이게 2인분이 아닌데. 와 난 되게 얇을 줄 알았는데 엄청 깊네. 북중에서는 여기가 원래 국밥집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냥 백반집 같아. 한 집 좀 와 이거 밑반찬 사기다. 맛있어? 응, 다 맛있네. 도사리. 다 넣고 비빔밥 해먹고 싶다. 알지? 약간 급식 때 먹던 맛이랑 비슷한 듯. 무슨 말인지 알지? 근데 난 그거 좋아하거든. 왜 좋아해? 그냥 그때의 기억도 나고. 맛있는데? 응. 급식소 맛이라니까. 듬스만이 맛있다. 근데 좀 업그레이드 된 맛. 맛있어. 이렇게 맛있어. 맛있어. 내가 세 개를 말하거든. 작년부터 지금까지
가장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 세 가지가 25, 21,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. 그리고 카지노 재밌게 보고 있고 드라마도 진짜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는 특히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부 진도준에 거의 빙의했어. 같이 화내고 같이 웃고. 너 엄청 빙의했잖아. 나는 장난 아니었지. 뭔가 진짜 맞아.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다. 현생에서도 막 진도준이처럼 그런 척 했잖아. 그 진도준이 분당에 땅 산다 했을 때 그때 나는 그 희열과 쾌감. 나도 저런 걸 내다볼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. 사장님 밥 한 공기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? 와 근데 양 진짜 많다. 와 이 반찬들이 진짜 맛있네요. 와. 최근에 저쪽에 우리 시골 가서 먹었었을 때 밑반찬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 못지않게 맛있어요. 근데 거기 극찬을 했었거든요. 와, 요 메인 반찬이 두루치기는 그냥 맛있는 편인데 밑반찬은 완전 맛있어요. 제가 드라마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얼어 죽을 연애 담이라고 3화였나? 4화였나 했는데 이런 드라마에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. 뭐든 먹는 걸로 먹는 걸로 옆에 행인이라도 준기 형 옆에서 밥이라도 한 걸 먹게. 최근에 송승헌 형님도 만났어요. 삼겹살 먹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라고. 와 삼겹살 레전드 엄청 잘생겼어. 그리고 네 거울 봐. 화장실 가서 거울 봤어? 아유 도저히 못 보겠더라. 거울 깰까 봐. 파손 비용 내야 될까 봐. 저희 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연예인 보는 게 참 신기해요. 그리고 이런 쿡이 듣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어떻던데? 자신있어? 예뻐? 맨날 이래. 심지어 나는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도 가끔씩 하면서 연예인분들 마주하는 일이 많은데도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. 싹 먹어야지. 오늘은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먹방이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메뉴를 시키고 백반집에서 한끼 먹어봤는데요. 이 매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! 재밌었죠? 다음에 뭐 먹지?